거 믿지? 응.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지? 그 하나님이 우리 동문이를 창조하셨어. 믿지? 아멘. 아, 너무 좋습니다. 근데 그 하나님이 동문이를 사랑해요. 너무너무 사랑하시고, 그리고 동문이를 너무너무 기대하시고, 그다음에 바라보고 계세요. 동훈이가 잘 때도 바라보시고, 동훈이가 놀 때도 지켜보시고, 그리고 동훈이가 슬퍼서 울 때도 함께 하시고, 동훈이가 막 재밌어서 웃을 때도 옆에 계셔요.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,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,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. 성령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. 예수님이 널늘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. 아멘. 근데 하나님이 우리 동훈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, 하나님이 동훈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. 그건 뭐냐면, 다른 건 아니고, 내가 동훈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동훈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래요. 아멘. 물론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.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채울 수는 없어요.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비교는 안 돼요.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세요. 우리 동훈이가 생각하는 거, 또 우리 동훈이가 무엇을 바라는 거, 간절히 원하는 거, 그런 걸다 지켜보고 계시는데, 어제 말씀에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, 병자 얘기 들었죠? 근데 그 많은 병자들이 거기 연못가에 있었는데, 왜그 하필이면 그 38년 된그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? 왜 고쳐주셨을까?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? 어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 그랬죠? 그래서 우리 동훈이가 그 예수님 앞에서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동훈이에게 조건을 매일매일 선물로 주세요. 믿습니까? 믿어지지요? 아멘. 아멘.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는 게 있어요.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은 거야.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시간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랑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야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동훈이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, 서로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라고. 아멘? 예, 아멘. 그다음에 네 마음이 딴거 필요하잖아요. 하나님은 딴거 원하지 않아요. 우리 동훈이 마음이, 또 아빠 마음이, 할아버지 마음이, 할머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바라요. 아멘. 예. 그래서 옛날에 어떤 청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변하는 걸 봤어요. 우리 동원이는 무엇을 많이 바라봐야 될까?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면 크게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동원이에게 하는 놀라움을 매일매일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걸 믿으세요. 아멘. 아멘.